디렉터파이 채널에서 추천 제품을 뽑는 기준인데요. 안녕하세요. 디렉터파이입니다. 마스크 트러블 나는 거, 묻어나는 거 두 가지를 제가 하는 꿀팁도 드리고 또 성분 궁합을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고고! 오늘의 디파 솔루션은 7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크림 2분 동안 제대로 클렌징한다. 두 번째, 쿠션 파데가 마스크에 안 묻어나는 제품을 사용해 본다. 세 번째, 마스크 세균 억제 염증 예방 제품을 사용한다. 네 번째, 클렌저도 항염이나 화이트헤드, 블랙헤드를 효과적으로 지워주는 제품을 사용한다. 다섯 번째, 여드름 피부는 특정 성분이 있는 기초만 바른다. 화다를 하자. 여섯 번째, 열 온도 감소, 쿨링 진정 효과를 주는 제품이 있는데 성분별로 궁합 맞춰보자. 일곱 번째, 피부톤을 맑게 개선해주는 안티에이징 제품을 사용한다. 디파 솔루션 첫 번째, 선크림 2분 동안 제대로 클렌징 하자. 우리 크루들에게 테스트를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 아마 보시면 좀 놀라실 텐데, 이지 워셔블 선크림 유기자차를 바른 직후 새까맣죠? 당연히 1분간 했을 때, 볼로 지웠을 때, 눈으로 볼 때는 깔끔하게 다 지워진 걸로 보여요. 좀 남아있어요. 클렌징 폼으로 씻었을 때 남아있죠? 2분간을 해보라고 했을 때는 워터프루프가 중 정도 되는 유기자차 제품도 물로만 씻어도 깔끔하게 지워졌습니다. 1분 이내로 지웠을 경우에는 아무리 클렌징 워터라고 해도 이렇게 쿠션이 피부결 사이에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때문에 잘 닦아주는 게 중요한데, 화장솜과 토너 궁합편에서 어떻게 닦는지 순서와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거를 꼭 참고하셔야 되고, 특히 워터는 화장솜으로 지우니까 닥터까지 하면 너무 민감도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클렌징 폼 정도로 지우고 아니면 오일로 지운 다음에 닥터로 결에 끼어져 있는 걸 녹여내는 거예요. 깨끗하게 클렌징 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핵심. 그러면은 이지워셔 선크림을 알아봐야겠죠. 클렌징 폼 정도로 닦아도 지워주는 정도. 선크림 탑 오브 탑에서 보면은 이지워셔블 무기자차라고 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무기자차인 경우에는 발랐을 때도 확 보이고 지웠을 때도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가 보이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2분 정도 폼 클렌저로 마사지 하듯이 잘 지워준 다음에 닥토너로 클렌징 마무리를 하면 매일매일 저작으로 클렌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파 솔루션 두 번째, 친수성 이지워셔블 쿠션 바르기. 메이크업을 해야 될 땐 쿠션이나 파데를 바르게 되는데 마스크에 안 묻으면서도 잘 지워지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한스킨은 촉촉한 쿠션. 요즘 제가 쓰고 있던 쿠션이고. 묻어남이 있죠? 마스크를 안 묻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티슈로 찍어서 걷어내면 겉에 남아있던 유분과 파우더 성분들이 한번 닦여요. 아무것도 묻히지 않은 퍼프로만 그냥 두들겨서 밀착력을 더해주는 거죠. 더 진짜 아예 안 묻게 하고 싶다 그러면 파우더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니스프리 파우더라든지 제가 파우더 편에서 뽑았던 그런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저는 건성에서 이제 중성으로 그 정도 피부기 때문에 얼굴 전체를 파우더로 바르지 않아요. 습해진단 말이에요. 마스크를 계속하고 있으면 그 부위만 딱 해요. 파우더 묻은 브러시나 퍼프로 터치만 한다라는 식으로 가볍게 해주면 마스크에 거의 안 묻더라고요. 보통 마스크 쓰고 다니면 이 정도 묻었었거든요. 코 있는 데랑 광대, 볼 있는데 입술. 방법을 좀 달리 해봤을 때는 콧대 부분이 살짝 묻긴 했지만 그다지 그게 안 묻었고. 두 번째 방법은 쿠션 자체가 마스크에 많이 안 묻어나는 그런 거 선택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촉촉한 쿠션을 쓰는 이유는 피부가 아주 예쁘게 보여. 근데 귀찮다 할 때는 이제 이런 매트 쿠션을 바를 수밖에 없잖아요. 선크림을 촉촉하게 잘 바른 다음에 매트 쿠션을 바르면 마스크에 잘 안 묻어나고, 클렌징 폼 한 후 닥터를 가볍게만 클렌징 후 현미경으로 찍은 거 보여드리잖아요. 이렇게 잘 지워집니다. 마스크에 덜 찍히면서 잘 지워지는 리펜3 마몽드, 얘도 바른 다음에 가볍게 티슈로만 살짝 찍어내도 입술에 찍히거나 이런 게 없어요. 디파 솔루션 세 번째, 가습기 마스크 항균 물티슈를 사용해보자. 가습 촉촉 마스크라고 물을 적시면 피부 건조해지는 걸 조금 도와주고 또 목도 많이 건조해질 때 좀 도와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일반적으로
마스크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보니까 가습기 마스크예요. 이렇게 생겼고 이 안에 패드가 물을 넣어가지고 주머니 같은 게 이렇게 있어서 여기 넣은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죠. 많이 건조함을 느끼는 분들 촉촉하게 수분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정도의 마스크. 그 다음에 이제 항균 물티슈예요. 그냥 손을 닦기도 하고 손을 닦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닦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제품. 솔루션 네 번째, 항균 쿨링 클렌저를 사용해보자. 첫 번째는 클렌징 오일. 나머지 피부 결 사이사이에 있는 거는 토너로 하자. 근데 안 맞아요 하는 분들 쿨폼 닥터 이렇게 먼저 이제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는 클렌징 폼입니다. 클렌징 파우더 워시 타입. 제형은 파우더인데 물 만나면 폼이 된다. 고형 타입으로 되어 있으면 성분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처럼. 그렇죠. 심플한 성분이라 좋다는 장점이 있고요. 정체성이 약산성 가루 타입 곡물 폼 클렌저잖아요. 1번에 옥수수 전분이 들어있어요. 녹두가루, 쌀겨, 율무씨가루, 보리가루, 녹차가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통틀어서 70%를 사용했습니다. 이 성분의 기능이 표면에 오염물을 없애주고 곡물들을 많이 사용했을 때 하나로 막 뭉치지 않게 고체 입자 간의 유동성을 높여서 응집을 방지한다. 저자극 계면활성제를 사용했는데 요 세정 성분이 20%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70% 곡물에 세정 성분 20%, 그러니까 90%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고 알갱이가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잘 녹여서 2분 정도 문질러서 세정을 해줘야 되고요. 얘가 각질을 다 해주기 때문에 각질 제거제는 따로 추가로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프로테아제. 아하, 대체 성분으로 사용해서 저자극 각질 제거해주는 거 도와준다고 했죠? 현미경 측정 해봤어요. 클렌징 봐야 되잖아요. 쿠션보다. 선크림이 오히려 좀 덜 지워졌죠. 세정 력은 한 중간 정도 된다고 보고요. 베이스 제품을 지운다기보다는 각질 제거, 화이트헤드 제거에 더 확실한 효과를 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성 피부의 유분 조절, 화이트헤드, 블랙헤드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올인원 각질 유분 제거 클렌징 폼이다. 지성 피부가 우선순위 추천이고요. 그 외 피부 같은 경우에는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목적성에 따라 사용하시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딥바 솔루션 다섯 번째, 여드름 피부는 특정 성분 있는 기초만 간단하게 화장품 다이어트로 바르자. 호르몬 변화로 생기는 여드름, 또 유분 폭발에 의해서 심해지는 여드름 피부에 해당되는 거고요. 지성 지복합 여드름 같은 경우는 병풀 추출물과 바하 살리실에시드 사용할 수 있고 환경 또는 습관, 접촉성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여드름 이런 분들은 바하 말고 병풀 추출물과 티트리 잎 오일로 구성된 제품을 바르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닥터마인드 레드팟 앰플. 병풀 추출물이 1000ppm. 판테놀, 이건 프로비타민, 항염 성분이라는 것도 아시죠? 바하가 있습니다. 피지 용해라든지 각질 제거. 세라마이드 MP, 세포 간 지질 성분을 사용했습니다. 진정과 장벽 성분의 여드름 피부 적합 앰플. 지성 지복합, 수부진 여름에 이 정도 앰플만 발라도 괜찮습니다. 속건조 잡기 괜찮을 것 같고 아무래도 바하가 있으니까요. 자극도 중 정도로 잡았습니다. 흡수가 빠르게 샤샤샥 돼서 지성이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여드름 진정 수분 앰플 지성 지복합 여드름 피부에 추천합니다. 바하 성분 없는 여드름 피부 추천템 메디힐입니다. 정체성이 티트리 플러스 병풀 추출물입니다. 티트리 병풀 많지 않나요? 라고 했을 때 얘는 뭐가 있냐면 리포존화했다는 것과 티트리 잎에 존재하는 터피네올이라는 성분 항박테리아 효과예요. 염증 완화에 좋고 리포점이라는 건 입자를 나노했다는 건데 좀 더 깊게 넣어주는 제대로 시카 성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했다라는 거. 티트리 잎수가 또 87%고 티트리 잎 원산지 전라도 고흥의 유기농 티트리 잎을 사용해서 잎수, 잎 오일 이런 걸 잘 사용했다라는 거. 사용감을 볼게요. 진정은 상 여름 쿠션 테스트하면서 쿠션 바르고 지웠다 하니까 주로 입가 주변에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진정시키는데 괜찮았다. 수분감 중 정도. 흡수가 빠르게 되고 속건조 진정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중성, 건성, 복합성은 건조하다고 느낄 수 있는 수분감입니다. 발림성 아주 좋아요. 산뜻하고 보송한 저자극 진정 앰플. 수부지 여드름 피부 추천입니다. 딥파 솔루션 여섯 번째, 열온도 감소, 연로와 예방하는 쿨링 제품을 성분별로 맞춰 바르자.
속 건조 있으면서 쿨링을 하고 싶다. 이게 우선순위인 분들은 병풀 추출물과 발효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바르세요. 발효가 속 건조 잡는데 되게 효과적이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진정을 하면서 쿨링을 주고 싶어요 할 때는 판테놀과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는 수딩젤을 바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는 트러블이 안 나면서 쿨링도 같이 주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베타인과 흑미 추출물, 발효 죽순 껍질 추출물 같이 되어 있는 제품을 바르시면 좋습니다. 열 온도는 자외선으로 인한 거, 조명으로 인해서 오는 거, 환기가 잘 안 돼서 피부 자체 열 온도가 오르는 걸 말합니다. 그랬을 때 이 열 온도를 줄여주지 않으면 노화로 이어지는 콜라겐 파괴가 이루어지거든요. 먼저 속 건조와 쿨링을 잡고 싶다. 그게 우선순위다 나는. 클리덤 닥터 락토 SOS 카밍 크림. 정체성이 병풀 추출물과 발효인 보송한 선크림. 주원료가 병풀 추출물이 1번이고 82.2% 이상 7가지 유산균 발효물을 특허를 냈습니다. 이제 발라보면은 캡슐이 살짝 있어요. 가볍게. 그래서 이 세라마이드 캡슐은 세라마이드 MP와 하이드로제네이티드 레스틴이 합해져서 리포조마를 만드는 거고 이게 피부에 잘 전달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흡수는 되게 빨라요. 겉보속촉이라고 해서 화장 궁합이 되게 좋더라고요. 밀림이 없고 지성, 지복합, 수부지, 중성까지 괜찮은 그런 사용감이고요. 디파가 여름에 딱 하나만 발라도 전혀 건조하지 않은 수분감. 속 건조와 쿨링 목적의 수분크림. 세안 후 선크림 바르기 전에 딱 하나만 바르기에 괜찮은 진정크림이다. 민감한 지성 수부지 추천템. 진정을 시켜주면서 쿨링까지 줄 수 있는 수딩젤인데요. 바로 입니다. 몽디에스 엑셀런트 수딩젤. 정체성은 판테노 알란톤 히알루론산의 촉촉 수딩젤. 부틀렌 글리세린 프로판 디올은 보습 성분. 핵산 다이올은 방부해주면서 점도를 이렇게 만들어주거든요. 젤 타입을. 판테놀 항염에 좋은 프로비타민 B5. 베타글루칸 또 알란토인 다이포타슘 글리시리제이트 같은 거 항염증. 포둠 PCA도 피부 친화성 성분인데 수분 보유력을 높인다. 진정도 해주고 열 온도 쿨링 이거는 상이었어요. 수딩젤도 일부러 바르고 쿠션을 발라봤는데 화장 밀림이 없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열 올라온다 그래도 발라도 괜찮고. 열 온도 쿨링 진정 수딩젤 무향료 항염과 쿨링을 같이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하루하루 원더 블랙 라이스 히알루로닉 토너. 히알루론 그 특유의 점도 있죠. 에센스 흡토너예요. 베타인이 6%인데 베타인은 장벽 성분입니다. 국내산 원산지를 가지고 있는 황금 추출물, 죽순 껍질 추출물, 흑미 추출물 점도가 있어요. 그래서 맑은 콧물 제형, 수분감 중 정도, 가볍게 화장품 다이어트 화다하고 싶다 하면은 요런 정도 에센스 흡토너 정도 사용해도 지성이나 지복합은 괜찮아요. 속 건조 잡아주기 좋았어요. 건성 피부는 안 되겠죠. 하나로는 항염 진정 에센스 흡토너고 피부결 개선이 좋았고요. 지성 피부 지복합의 여름 화다형 에센스 토너로 굿. 디파 솔루션 7번째 피부톤 개선에 지는 안티에이징 제품을 사용한다. 여름이니까 칙칙해집니다. 마스크를 쓰고 이러니까 뭐가 생겼다가 들어가고 이러면 남아요. 자국이. 그러니까 이게 기능성 성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트러블이 있는데 같이 발랐다간 트러블이 더 폭발할 수 있으니 트러블을 잠재운 후 발라야 돼. 초기 노화. 트러블도 없고 노화 좀 잠재우고 싶은데요. 구졸초 추출물, 히알루론산, 미백주름 기능성. 그 다음에 여드름 피부인데 좀 진정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발라볼게요. 이런 피부는 병풀, 티트리 모일, 미백 기능성.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초기노화, 온도 구졸초, 수분 진정 에센스인데요. 맑은 제형의 토너 같은 에센스예요. 구졸초 추출물 얘가 88% 들어있고 히알루론산 미백주름 기능성 있습니다. 구졸초는 여기에 핵심인데 항염 효과로 알려진 약초예요. 화순군 수말리라는 마을에서 재배해요. 국내산이고 자작나무 수에 병풀 판테놀 쑥잎 진정 보조 성분 그리고 쿨링 성분 뭐 히알루론산도 들어가 있고 수분감은 중 정도 발림성은 중상 화장 밀림이 없었다는 거 아침에 바르기 좋고 기미 주근깨가 막 확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은 사실 없어요. 데일리로 쿨링하면서 바르기 좋은 제품이라고 해야 될까? 데일리 아침 저녁 바르기 좋다. 쿨링 진정 안티에이징까지 하기에 좋은 초기노화 추천 에센스. 다음은 여드름인데 좀 완화돼서 통개선 하고 싶어요
소내추럴입니다. 정체성이 병풀 추출물과 티트리 모일 미백 기능성입니다. 국내산 병풀이 30% 들어있고, 그러니까 병풀과 티트리는 여드름, 미백 기능성은 이제 통계선 이렇잖아요. 다이메틸설폰이라는 식이요황이 만 ppm. 이게 우리 몸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이고 콜라겐 합성에 또 영향을 주는 성분이긴 하거든요. 항산화에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성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터피네올, 티트리에서 가져온 항염 성분 잘 들어갔죠. 티트리 모일, 티트리 잎 추출물, 버지니아 풍년화 추출물, 지성과 여드름 피부에 잘 맞는 성분들입니다. 오일 성분이 없는데 화려한 보습력으로 피부를 감싸죠. 그래서 지성보다는 수부지나 건성인데 여드름이 나시는 분들 잘 맞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까? 건조함 느끼는 수부지, 건성 여드름 피부의 피부톤 개선 앰플, 촉촉 진정 앰플이다. 이렇게 마스크를 이제 우리가 쓰는 게 일상이 되었잖아요. 저자극이면서도 염증을 줄여준 항염과 항균, 포커스를 맞춘 성분 구성과 배합을 제가 피부 타입별로 또 추천을 드렸으니 여러분과 맞춰보시면 꼭 좋은 피부 만드실 수 있을 것이라 믿겠습니다. 여러분 피부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빠밤.